아주 입체적인 제품 박스의 상태로 배송이 왔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스마트폰 휴대용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얼마 전 구입했던 플레이스테이션 5에 리모트 플레이를 가끔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가상 컨트롤러는 게임 화면을 가리기도 하고 원활한 게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작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컨트롤러 제품도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듀얼센스의 거치대 옵션만을 구입하여 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마트폰용 D3 게임패드를 구입한 이유는 앞서 말한 제품들보다 스마트폰과의 일체감과 휴대성 부분에서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D3 게임패드는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 15,000원에서 20,000원 안쪽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기본적으로 7가지 타입을 제공하며 저는 무난한 블랙 색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비슷한 형태의 제품으로 좀 더 가격이 나가는 고품질의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형태의 패드가 저의 게임 환경에 적합할지에는 확신이 들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컨트롤러 본체,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C 케이블과 사용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타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품을 만져보니 내구성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슬라이드 형태의 홀더 부분은 큰 충격에는 많이 취약할 것 같습니다. 또한 컨트롤러 버튼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의 패드에 구조와 동일한 공통적인 버튼들이 달려있고 추가로 후면에 M1, M2라는 추가 버튼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타입의 컨트롤러로 일반적인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하는 방식과 동일하지만 게임 모드 또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에 따라 컨트롤러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패드 왼쪽에 3개의 LED가 있으며 게임 모드에 따라 알맞은 타입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각 LED 타입을 전환 적용하는 방법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과 각 타입에 맞는 오른쪽 A, B, X, Y 버튼 중 하나를 동시에 눌러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리모트 플레이의 경우는 3번 모드를 선택을 해야 하며 전원 버튼과 B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블루투스 연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리모트 플레이의 가상 컨트롤러에 대비하여 매우 편리한 게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담없는 가격과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의 최적화입니다. 이에 반면 스마트폰과 조이스틱 간의 전원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의 게임 이용 시 조이스틱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게임이 가능하겠지만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게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작이 비교적 간단한 RPG나 캐주얼 게임은 불편함 없이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편이지만 세밀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FPS나 스포츠 게임은 조작감이 많이 떨어지고 불안한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